보다 일주일 정도 그늘에 놔두시면 훨씬 맛있어지거든요. 이런 신선한 귤은 한 달 동안 놓으셔도 햇빛만 안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마트 같은 데 파는 귤은 미리 유통 창고에 있다. 그래서 마른 귤. 아, 여기 돼서 너무 안 돼. 안 돼. 말 같은 거 해봐. 안 돼. 안 돼. 당신이 얘들 믿고 나 들어가자. 내가 들고 간다고. 어? 더 들어. 엄마 이게 왜 먹는 거야? 너무 이라지 뭐라고 스페셜하게 해야 돼.
와, 살았다. 아이들 나오는 거 같아. 과일 나오는 거 같아.
먹어. 나 계란 먹고 싶은데. 나 계란 먹고 싶어. 그때 따라하지 마, 이거 보여줄게. 내가 줄게. 참도 너무 맛있어. 이게 뭐냐? 어이없어. 난 저 식초 타고 싶어. 얘는 2, 30분 간격으로 가니까 지금 바로 가시고요. 이건 갈 때 내시고, 이거는 나올 때 내시고. 좋아졌어. 다음 동안 지금부터 3시간이니까 1시 50분까지 오세요. 밥 먹고. 이리 와! 빨리 와! 이게 커요. 어, 엄청 크네. 이게 반찬인데, 큰 거 나눌게. 반찬 할까? 졸린가 보다. 또 먹었는데. 아 괜찮아. 아니 아빠 아빠 때려뜨린 거야 지금? 어. 새가 찍어준. 왜? 그래서 이거만 먹고 기다리고 있어. 기다리고 있어?
뭐 쓴다? 쓴다. 가다. 파이. 잠깐만.